17번부터 계산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가 올해 중요도가 약간은 낮잖아요. 근데 이제 19번은 중요도가 더 낮으니까 뭐 안 봐도 관계는 없는데 17번, 18번은 작년에 나온 이제 정액법 계산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공식만 좀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 즉산 가격 계산할 때 공식이 이렇게 써드렸었죠. 1 빼기 하고 여기 들어간 게 뭐죠? 여기가 얼마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얼마를 몇 등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지났냐 이렇게. 이게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개념이에요. 자, 이게 이제 100%가 있어요. 100%. 이게 제조달 원가예요. 1이에요. 1. 100%가 1이죠. 네, 내용 연수 만료 시 10%가 남는데요. 요만큼 남아요. 그러면 내용 연수 동안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90%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연수가 40년이냐 50년이냐 거기에 따라 40등분 하느냐 50등분 하느냐 하는 거죠. 전체 내용 연수가 40년이면 90%를 40등분 하는 거고요.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면 90%를 50등분 해야 되겠죠. 50년간 90% 떨어져서 50년 후에도 10% 남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요게 10% 남는 거예요. 요 90%가 요놈이요, 요놈. 90%를 몇 등분, 요게 이제 전체 내용 연수예요. 그리고 요 경과 연수가 몇 년 지났냐. 이게 새 것이라면 100%의 가치를 갖겠지만, 낡은 것은 그만큼 지난 연수만큼은 어때야 돼요? 빼야 되겠죠. 어디서 빼는 거요? 이 100%에서 빼는 거죠. 이 1에서 빼는 거요. 요만큼이 바로 뭐 요만큼이? 요만큼이 없죠. 됐나요? 예, 이 모든 것은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18번인가요? 17번인가요? 17번에 적용하면은 1 빼기 얼마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얼마를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90이죠. 90. 90%. 0.9죠. 0.9를 몇 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5년이 경과됐고 45년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이에요. 그리고 5년이 경과됐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은 10이죠. 10분의 0.9는 0.09죠. 그 0.09가 누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적산가격 빼기 감가누계액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0.09를 하면 은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0.91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제조달 원가는 100만 원에 100제곱미터죠. 그러면 1억이에요. 그럼 9,100만 원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네, 나왔으면 좋겠죠? 예? 네?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인상 쓰면서 왜 네, 그래요? 자, 작년에 이미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나와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됐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공식이 이 공식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자 이제 20번부터 19번은 정률법이니까 중요도가 더 낮고요. 20번부터 23번은 근데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원래 반드시 100%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0번에서부터 23번은 적산임료잖아요. 이 적산임료는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20번 문제 중에서도 3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아예 삭제하고 안 봐도 되고요. 공식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인데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이게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여기 괄호 해놓고요.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거 외에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더군다나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항목들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간단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분 문제 풀면서 20분에서 1번의 기초가격은 적산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원본 가격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산정한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입된 원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적산 가격하고 비준 가격으로는 계산할 수 있지만 수익 가격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을 해야 되는데 이 순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돼요.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총 수입에서 비용 빼서 순수익을 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적산 임료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적산 임료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지금 임료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대료를 모르는데 순수익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순영 없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20분의 1번 다음에 3번 얘기 1번, 2번 얘기 근데 4번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기대이율이거든요. 이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가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원본 1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자금을 1억을 갖고 있어요. 그 1억을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대료를 받아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약간은 더 높아야 되겠죠. 불편함이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얘가 2%면 예를 들어서 기대이율은 4%는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는 손에 잡아야 된다. 400만 원은 손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순임료예요. 순임료. 순임료를 최소 400은 잡아야 은행에 예금하는 거에 비해서 뭐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만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400만 원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피로 재경비도 은행에 예금하면은 그 원금은 줄지 않잖아요. 근데 건물 사면은 건물 1년 지나갈 때마다 가치가 낡아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낡아지면서 떨어지는 만큼을 임차인들한테 그걸 추가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는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또 예금을 하면은 무슨 유지관리비 발생합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유지관리비 발생 안 하잖아요. 근데 건물 사면은 청소해주고 깨지면 갈아줘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죠. 그걸 누구한테 얹어서 받아야 돼요? 임차인들한테 얹어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금하면은 재산세 없죠. 근데 건물 매입하면 재산세 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임차인들한테 조세공과 같은 거. 건물 사면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예금에는 화재보험 가입할 필요 없죠. 화재보험료 누구한테? 임차인들한테 손해보험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비들을 다 추가해서 받아야 그래야만 나는 최소한 이만큼의 임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적산 임료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용 항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됐죠?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나머지 21번, 22번, 23번은 옵션으로 보십시오. 옵션으로. 다음에 2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 원래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론이든 계산이든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니까 23번도 이제 봅니다. 틀린 것을 찾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이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거 앞에 나왔고요. 다음에 3번에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거사비는 비준 가격을 계산하죠.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부터 출발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비교 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는 잘 안 가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종합적 비교법 나 얘기는 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얘기해요. 그 여기서 종합적 비교법은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대응하는 개념이 평점법이에요. 평점법은 사례와 대상을 비교 항목을 나누죠. 가로 조건 또 접근 조건 또 행정 조건 또 환경 조건 또 획지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나눠서 이게 100이면은 이게 105 이게 100이면 이게 100 이게 100이면 이게 90 이게 100이면 110 이런 식으로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항목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 비교법은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자,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더 주관적이에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죠. 더 주관적이고요. 근데 이게 훨씬 간편하죠. 이게 한눈에 보고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좀 번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경험이나 판단,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종합적 비교법이죠. 이거는 조금은 이거보다는 덜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하면은 종합적 비교법은 좀 하기가 어렵겠죠.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4번에 거래 사례 가격이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져 지불된 경우에는 거래 시점으로 환산하여 현금 등가물을 산정하는 금융 보정을 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자, 사례가 1월 1일자에 거래됐어요.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1억 줬어요. 4월 1일자에 4억 중도금을 받고요. 7월 1일자에 잔금 5억을 받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총 거래 대금은 10억이죠. 이제 이때 1억을 주고요. 총 거래 대금은 10억이죠. 그럼 여기에 10억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 소리예요. 1월 1일 시점에 이 사람들이 판단한 이 부동산의 가치, 거래한 그 부동산의 가치가 과연 10억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일시불로 준다면 10억을 주겠어요? 10억보다 덜 주겠어요? 10억보다 덜 주겠죠. 이때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4억에 대한 3개월치 이자, 5억에 대한 6개월치 이자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9억 9천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집어넣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판단한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9억 9천짜리를 거래한 거예요. 9억 9천짜리. 9억 9천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금융보정이라고 해요. 금융보정. 예,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됐나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것을 현금 등가물이라고 해요. 현금 등가물. 됐나요? 예, 여기 얘네들의 현금 등가물이 요놈이라고요. 9억 9천. 됐죠?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오븐의 표준지공 시직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다음에 25번에서는 지금 두 개만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요 부분과 관련한 거예요. 25번의 내용들도 지금 요 금융보증처럼 요거를 금융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25번에서는 그 2번 지문과 4번 지문을 좀 보세요. 2번 지문에 매수인이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한 토지 매매 사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철거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 누가 철거하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죠. 매수인이 철거 조건이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이 10억을 집어넣느냐, 철거비를 빼느냐, 아니면 철거비를 더하느냐? 철거비를 더해야 되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고요? 철거비 보정, 이렇게요. 예, 예, 금융보정, 철거비 보정, 그냥 그대로 금액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다음에 4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3번은 별로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3번은 그냥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3번 지문은 삭제해도 관계 없고요. 4번 지문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낮인 경우에 사례 부동산도 반드시 낮이어야 한다. 자, 이게 대상이 낮아요.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낮인 것이 좋겠죠. 근데 낮이가 없으면 복합 부동산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반드시 낮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4번이 틀렸는데. 왜냐하면 이 복합부동산이 30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건물 가격도 있고 토지 가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토지 가격을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내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합부동산도 사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배분법. 배분법.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분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복합부동산 사례도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배분법. 근데 이 배분법은 27번으로 연결이 돼요. 27번. 그 25번의 5번 지문 다른 지문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25번의 다른 지문은 보시고요. 27번에 보시면은 배분법으로 넘어가는데 배분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배분법이 자 요거는 좀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지금 요런 얘기하는 건요. 지금 요 수정 작업하는 거 있죠. 금융보정, 철거비 보정, 배분법으로 요걸 지금 사례 가격을 수정을 하는 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예요. 배분법이 복합부동산 가격에서 각각의 구성부분 가격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토지잔여법은 자, 토지잔여법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나왔죠. 수익 배분. 예.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은 각 생산요소한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지금 다들 수업 듣고 있죠?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지금 솔직히 자수해 보세요. 자, 졸고 있었던 사람들. 솔직히 자수. 이 하다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더군다나 문제 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게 조는지 수업을 듣는지 오늘따라 몇 번 정신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 날이 꾸물꾸물해서 그런가. 예. 아, 그래요? 아, 열심히 잘 들었나 보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보여요. 보여.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안쓰러워서 그냥 엎드려 잤으면 할 때도 있어요. 막 흰자가 보이면 무서워요. 예, 그때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엎드려 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토지잔여법은 토지잔여법은 수익을 배분할 때 나와요. 수익을 배분할 때
지금 그냥 배분법은 뭐를 배분해요? 가격을 배분해요. 가격을. 그죠? 배분법은 가격을 배분하는데 토지잔여법에서는 뭐를 배분해요? 수익을 배분해요. 그래서 얘는 수익하는 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에 배분법을 사용하여 나지 사례 자료를 구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 사례 거래 사례는 부지가 최유효 이용인 것을 채택함이 이상적이에요. 당연하죠. 얘는 지금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하더라도 얘가 최유효 이용인 사례를 선택해야 되고요. 다음에 배분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복합부동산의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 물건과 동유형에 귀속되는 부분만의 사례 가격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맞죠? 지금 토지가 대상일 때는 동유형이 토지 가격을 추출해내야 되죠. 맞고요. 다음에 사례 물건에 대하여 각 구성 부분의 가격 비율이 판명되어 있을 때에는 비율 방식, 여기 키워드예요. 비율 방식. 비율이라는 건 예, 건물과 토지가 6대 4다 이런 비율이에요. 이런 비율이 판명되어 있을 때는 30억에다 뭐만 곱하라고요? 0.4만 곱하면 되죠. 그럼 12억 나오겠죠. 그럼 토지 가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비율 방식 그래요. 비율 방식은 곱셈을 하는 방식이에요. 곱셈. 예, 토지 가격 비율을 곱셈한다고요. 예, 근데 5번이 틀렸어요. 5번은 배분법이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틀렸어요. 배분법에 대한 옳은 표현은 3번이 옳은 표현이고 지금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공제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배분법 중에 비율 방식이 있고 공제 방식이 있는데 5번 지문은 공제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배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 방식은 뭐 하는 거예요? 뺄셈 하는 거예요. 뺄셈. 그러니까 이 30억에서 어떤 가격을 계산한 후에 건물 가격을 계산한 후에 뺄셈을 하면은 토지 가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슨 방식을 한다고요? 공제 방식.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에서 대상 부동산과 동유형, 같은 유형 이외의 부분을 공제하여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공제 방식이라 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28번은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에서는요, 그 4번 지문은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볼 필요도 없고요. 틀린 지문인데,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 없고, 나머지 지문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은 앞에서도 나왔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정 보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29번에서는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지문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틀린 지문인데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가격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이게 틀렸는데요.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은 요놈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바로 비준 가격이에요.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은 어디까지 끝나야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는 누구의 기준 시점 가격인가 하면은 사례의 기준 시점 가격, 사례의 평가 대상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례가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싸게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대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은 1억 2천은 돼야 된대요.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1억 2천은 돼야 되는데 싸게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대요. 그러면 사정 보정치가 1.2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1억 2천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두 달 전에 거래된 거래요. 그럼 이 1억은 두 달 전에 급하게 거래된 금액이죠. 두 달 전에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얼마예요? 1억 2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두 달 전 사례 가격이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가격이에요. 근데 두 달 동안에 급등해서 10%가 올랐어요. 두 달 동안. 그러면은 그놈이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억 2천에서 10%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1억 1.1을 곱해야 되죠. 1억 3천 200이 되겠죠. 이 금액이 누구의 금액이냐는 거예요.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 3,2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달 전에 팔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요 시점에서 뭔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요때 그냥 제대로 팔았으면 이렇게 팔 걸 이 금액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사례 가격이라 사례. 평가 대상 물건이 아니라 사례의 기준 시점 가격이라고요. 됐나요? 다음에 30번 하고요. 자, 제가 사실 이거 여러 번 쓰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쓸 때 제 심정은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팔도 아픈데 그냥 앞 글자만 써도 되고 한데 일일이 쓴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결국은 머리에 좀 남는 게 있을지 않을까 그런 좀 저 강한 에너지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 메뉴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이나? 오, 다 안다, 근데. 다른 데서는 기억 못 하던데. 자, 이렇게, 가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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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조건, 행정 조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요, 획지가 있죠, 획지. 획지는 그 땅이잖아, 이렇게. 경제적 개념의 구분 단위잖아요. 이거는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 들어가는 놈이에요, 놈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는 그 땅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지역을 봐야 되니까. 요거 보고, 요게 있으면, 아, 요거 평점법은 개별 요인 비교하는 평점법이구나. 요거 없으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평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번을 가보세요. 32번의 표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획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질문의 둘째 줄 보세요. 질문의 둘째 줄. 뭐를 묻고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30번에 오시면은 지역 요인 비교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했잖아요. 그럼 뭐를 빼고 생각하라는 얘기요? 획지 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 31번은 자, 이제 그 시점 수정치 요걸 계산하는 건데 기억은 지수법이에요. 기억은 지수법. 자, 이 지수법에서는 거래 시점 지수를 주고요. 기준 시점 지수를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거래 시점 지수. 자,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볼 때요. 이게 과거고,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거래 시점이 여기겠어요? 기준 시점이 여기겠어요? 거래 시점이 여기에요. 왜냐하면 그 거래된 사례를 보고서 지금 기준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요? 거래 시점이요. 여기가 기준 시점이요. 시간의 흐름상. 그럼 여기에 거래 시점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이 105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요? 떨어졌다는 얘기요? 올랐다는 얘기요. 그러면 시점 수정치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요? 작아야 된다는 얘기요? 커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100분의 105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어렵다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변동률법은 문제에서 변동률을 주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1-0.05 이렇게 한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평가에서는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어요. 토지평가에서는 변동률법.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점법은 지금 사례를 100으로 잡고요. 사례를 100으로 잡고 대상을 격차 내역만 적었다 그랬잖아요. 격차 내역만 적었는데 이걸 지금 숨겨놨잖아요. 이거 안 쓰고 격차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97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100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걸 굳이 쓰기가 귀찮잖아요. 이게 똑같은 걸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97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103이고 여기는 99, 101이죠. 그러면 100분의 97, 100분의 103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0.97이 되고 여기는 0.99, 1.01 이렇게 해서 이게 상승식으로 하라 그랬죠. 상승식은 서로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 곱하기. 됐나요?
곱하기 하면은 0. 그래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0.999 이렇게 나오는. 됐어요? 네, 이게 상승식이야.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3번은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33번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데 보통 우리 보정치 할 때 전부 다 사례분의 대상이거든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사례분의 대상에서 계산해요. 지금 여기서도 이게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이게. 거래 시점이 사례가 거래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사례의 거래 시점 분의 대상의 기준 시점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 말을 붙이자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33번은 한번 꼬아놨단 말이에요. 대상이 어디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A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죠. A지역은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울 지역요인 비교치를 문제에서 A와 B를 비교하는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라고 돼 있죠. 맞나요? 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A와 B를 비교하는 지역요인 비교치인데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는 B지역에 있죠. 대상은 A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A와 B를 바로 비교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C를 중간에 넣어서 C를 매개로 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비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다 C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A하고 C는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A가 어떻다 그랬어요? A가 우세죠. A가 주어만 읽으면 되죠. A가 우세니까 105 나누기 100.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서는 누가? B가 열세죠. B가 열세면 95분의 100 B 숫자를 떨어뜨리단 말이에요. 됐잖아요. 그럼 약분되면은 95분의 105. 이거 약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약분 안 되면 그냥 약분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고 약분되면 약분대로 하면 되고 간단하죠. 항상 뭐예요?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례 대상이 다 안 나오고요. 사례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상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게 여기가 사례인데 여기가 표준지 있어요. 표준지. 대상이 없죠? 그럴 때는 뭐를 대상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대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례가 안 나오고 표준지가 나왔죠? 이럴 땐 얘를 뭐로 잡으면 돼요? 얘를 사례로 잡으면 돼요. 사례분의 대상, 표준지분의 대상, 이걸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은 대상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례는 800제곱미터인데 사례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인근 표준 획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거 뭐 표준 획지나 표준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표준 액지 뭐가 되든. 그러면 얘가 지금 정상가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됐는지 싸게 거래됐는지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킬 그 사정 보정치를 계산하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사정 보정치를 물으면 이것도 뭐 분에 뭐 해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례만 알려줬지 대상이 없잖아요. 그때는 얘를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이때는 얘를 대상으로 잡고 이때는 얘를 사례로 잡는 거죠. 이때는 표준지를 사례로 잡는 거예요. 대상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사례로 잡고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는 사례만 알려줬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잡으면 된다고요? 얘를 대상으로 잡으면 된다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얘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꾸려면은 8억 8천만 원에 나누기 800제곱미터 하면은
두 개 없으면 880 나누기 8은 110이죠. 11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는. 이게 사례가. 그럼 어떻게? 사례 분해되잖아요. 110분의 100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요. 한 놈이 없으면 없는 놈을 다른 놈으로 잡아버리면 된다고. 됐어요? 어렵나요? 어려우면 할 수 없고요. 그 뭐 속 편하게 해야 되니까. 34번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34번에 이제 찾아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만 하면 돼요. 상가 건물에 대한 것으로 이제 비중가격을 조사하는데 평당 얼마에 거래됐어요?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도자 사정으로 인해서 10% 저가 사례가 저가잖아요. 90분의 1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지역이 15% 열세죠. 85분의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하죠. 대상 부동산이 열세죠. 100분의 90 이렇게 되죠. 끝이에요. 다예요. 없잖아요. 1분이 정답이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떠한지만 찾으면 돼요. 누가 됐나요? 네, 35분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36번부터는 수익하는 법이죠. 시간이 애매합니다. 좀 쉬고 할까요?